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요새 앞머리 세팅법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 앞머리 세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그냥 풀뱅 앞머리 세팅법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 여주 있죠. 여주인공들 보면 꼭 풀뱅 앞머리인데 앞머리가 되게 예쁘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 앞머리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모티브로 하는 앞머리는 그 너에게 닿기를 주인공 사와코. 요 캐릭터 앞머리가 진짜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머리를 좀 말려줄 건데요. 저는 화장을 하고서 머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화장 끝나고 나면 약간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서 요거, 제가 예전에도 요거 PPL 했었던 제품인데 요거 달리프 헤어 토닉이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두피 쪽에다가. 이거 그때 광고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해놓고서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준 다음에 말려주면 진짜 시원하고 평소에 가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것도 좀 케어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화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핀을 꼽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딱 이렇게 결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줘야 돼가지고 드라이기 중간 바람으로. 이렇게 드라이기 주둥이를 이렇게 세로로 맞춰주시고서 빗이랑 같이 해서 일자로 바람 쐬면서 쭉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가 돼요. 그다음은 미니 고데기. 가끔 이게 드라이기 바람 쐬줘도 진짜 좀 약간 결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고데기를 해줍니다. 이건 유닉스 미니 고데기인데 근데 이거 구매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지금 단종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어서 이건 딱히 제품명은 안 넣을게요. 사실 지금도 앞머리가 되게 잘 펴져가지고 고데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예전에 쇼츠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데기 부분을 패스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고데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데기 이제 온도를 올려놓고서 앞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세 갈래로 나눠주세요. 삼지창 느낌으로 샥 나눠주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잡아서 위쪽을 살짝 둥글게 하고 밑에는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면은 다 그냥 쭉 내려다가 밑에 살짝만 굴려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일자로 맞춰줄고요. 근데 참 제가 사실 예전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앞머리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다시 찍냐면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따라해보니까 좀 초보자분들은 좀 따라하시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딱 고정하게 만들기가 좀 어렵겠다. 뭔 소리요? 그렇게 따라했을 때 일자로 세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 빗으로 해도 되고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옆으로 퍼뜨려주세요. 이제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애니 여주 앞머리잖아요. 살짝 갈래갈래 져있는 느낌? 이것도 예쁘게 갈래갈래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거 왜 똥손분들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냐면 제가 진짜 옛날에 완전 앞머리 똥손이었어요. 진짜 앞머리 그래서 케어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맨날 연습한 끝에 얻은 결과값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차로 앞머리 모양을 좀 잡아준 다음에 자 이제 필요한 게 스프레이인데요. 스프레이 이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포레스터 스토리 슈퍼하드 워터 스프레이 이거는 달리프 글램 피니쉬 하드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안기형으로 분사가 돼가지고 조금 더 컨트롤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거를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액체형으로 분무기처럼 분사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고정은 이게 좀 더 강력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초록색 말고 이게 매트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뿌렸을 때 좀 뭐라고 할까 그 반딱반딱 광 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좀 컨트롤 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오래 써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프레이 커버. 요거는 진짜 어디서 구매하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요거 네이버에서 스프레이 앞 가리개? 앞머리 가리개 요런 식으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거는 더보기란에 구매했던 링크도 같이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얘가 사실 그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스프레이를 뿌리고 뿌리다 보면은 얘가 점점 이렇게 탁해지거든요. 근데 불투명해져가지고 이제 하나 저도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앞머리 반절을 가려줍니다. 요거 포레스토 스토리 건데 이렇게 공병에다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윗부분에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줄 거예요. 이러면 요 윗부분만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결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대충 결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 여기 앞머리 요 속으로 쏙 넣어줄게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서 앞머리를 최대한 얼굴이랑 멀리 한 다음에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마 끝까지 쏙 넣어준 다음에 여기 겉에서도 한 번 더 나눠줄게요. 이렇게 신중하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어우, 얘는 근데 냄새가 너무 독해요. 꼬리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팍 이렇게 옮기시면 안 돼요. 스프레이 뿌린 다음에는 최대한 아주 찌꺼만 마르기 전에 호딱호딱 구름만 좀 나눠주는 느낌. 어우, 이렇게 진짜 안 들리잖아요. 아, 머리 아파. 이거 진짜 겨울바람 쌩 하고 지나가도 앞머리 진짜 거의 안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모양 금방 돌아오거든요. 겨울에 하기 제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이제 스프레이가 좀 말랐을 때 그때 스프레이 커버 씌우고서 다시 한번 뿌려주면 돼요. 진짜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앞머리가 꼭 하나 이렇게 삐죽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위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한 번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세팅하기 조금 어렵고 이거 한 두세 번 정도만 연습하셔도 진짜 완벽하게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도 너무 만족스럽게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잘 날아가지도 않고 애니 여주같이 예쁘게 갈라져 있는 앞머리 완성! 짠! 오늘의 주제가 약간 애니 여주 앞머리 만들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애니 여주 느낌으로다가 약간 너에게 닦기를 사왔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입어서 약간 교복 같은 느낌? 하여튼 이렇게 앞머리 세팅법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좀 더 쉬워진 방법으로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